당은 어떻게 인사 결정을 내릴 것인가입니다. 경영진은 그 어떤 일보다 사람을 관리하고 인사 결정을 내리는데 많은 시간을 쓰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. 올바른 인사 결정을 내리는 일은 조직을 관리하는 궁극적인 수단입니다. 그런 결정은 경영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, 어떤 가치를 갖는지, 경영진이 자기 일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보여줍니다. 의사결정을 내릴 때 따라야 하는 기본 원칙들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목표 달성 능력의 근거에 승진과 채용을 결정할 때 따라야 하는 몇 가지 중요한 단계가 있습니다. 첫째, 의사결정에 책임진다. 경영진이 뽑은 사람이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것은 경영진의 실수입니다. 둘째, 조직에서 책임지는 사람이 성과를 내게 만드는 것은 관리자의 의무이다. 셋째, 의사결정을 잘 내린다. 넷째, 새로운 사람에게 중요한 새 업무를 맡기지 않는다. 경영진이 이 모든 단계를 따른다고 해도 그들의 인사결정 여부는 여전히 실패할 수 있습니다. 인사결정을 잘 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경영진은 단순히 성과를 떨어뜨리는 것이 아닙니다. 조직 내에서 존경심을 잃게 될 위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.